다락방의 도깨비 제4화 도깨비 빵집. 안녕 얘들아, 나는 동화배달부 레몬이야. 도깨비들이 사람이 되어 문다리네 옆집으로 이사온 이야기까지 들었지? 도홍기, 도청기, 도몽실, 도번개, 도레미, 도새싹. 도시네 가족들에게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자, 다락방의 도깨비 4화 시작할게.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오후, 마을은 시끌벅적해. 요상한 노래소리도 들리고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도 들려.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나 봐. 저기 멀리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사람들 사이에 식빵 모자를 눌러쓴 긴 머리 청년이 보여.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아이돌처럼 잘생겼는데 노래는 참 못하네요. 그러게요. 노래는 듣기 힘드네요. 새로 오픈한 빵집 주인인가 봐요. 잘생긴 오빠, 제발 노래는 하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레드비의 노래를 듣고 속닥거렸어. 레드비가 변신한 젊은 청년은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머리칼도 어깨만큼이나 길어서 마치 아이들같이 잘생긴 외모였지. 레드비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음치였어. 블루비가 도깨비 빵집 앞에 놓인 단상 위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도청기입니다. 저희는 도깨비 빵집을 오픈한 도시네 가족입니다. 슈크림빵 할아버지에게 기술을 물려받고 가게도 물려받아 새롭게 열었습니다. 오늘 첫 오픈이니 마을 분들에게 저희가 만든 빵을 나눠드리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몽실입니다. 도깨비 빵집 많이 사랑해주세요. 도번개입니다. 빵은 제가 구웠어요. 겉은 아주 바삭할 거예요. 블루비와 하얀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슈크림 빵을 나눠주었어. 오늘은 도깨비 빵집이 새롭게 문을 여는 날이었어. 슈크림 빵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칭찬을 했지. 할아버지의 슈크림 빵도 맛있었는데 도깨비 빵집의 빵은 더 맛있어졌네요. 어허,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인절미 같은 맛이네요. 어머, 정말 더 맛있어졌어요. 향긋하고 신선한 맛이에요. 슈크림빵은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지. 그린비는 곡식을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쌀과 밀을 직접 자라게 했어. 방금 자른 쌀과 밀로 만든 빵이니 얼마나 신선하겠어? 게다가 밀가루에 쌀가루를 추가하여 떡처럼 쫄깃한 빵을 만들어 어른들에게도 추억의 맛을 선사했단다. 핑크비는 향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슈크림의 달콤한 향기에 세상에 더없이 향긋한 복숭아, 참외, 사과의 향기를 더했어. 노랑비는 번개 도깨비라 빵을 노릇노릇 잘 구워냈지. 수리노랑 뚝딱 하고 주문을 외우면 빵이 맛있게 구워졌단다. 아빠는 유치원에서 문다리와 핑크비, 그린비를 데리고 도깨비 빵집으로 왔어. 홍기 씨, 청기 씨, 오픈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맛있다고 하네요. 너무 맛있어. 내가 주었던 슈크림빵보다 100배는 맛있는걸. 모두들 정말 대단해. 문다라, 반말하면 못 써. 엄마, 아빠, 선생님들에게는 모두 존댓말을 쓰면서 왜 도시네 오빠들에게는 반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빠, 내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도시네 가족들은 사실은요. 괜찮아요. 아저씨, 문달이랑 저희는 친구거든요. 나이로 친구를 나눌 수는 없거든요. 아저씨, 괜찮습니다. 문달이가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저희는 모두 좋아요. 저희가 만든 빵 드셔보세요. 블루비는 아빠에게 방금 만든 따뜻한 슈크림빵을 꺼내주었어. 아빠가 빵을 먹는 사이 하얀비는
문다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 문달아, 우리가 도깨비라는 건 아빠에게는 비밀이야. 알았어, 하얏비. 마을 은행나무 숲에서 북쪽으로 백발자국 걸어가면 아주 깜깜하고 아주 작고 아주 검은 동굴이 하나 있어. 윙, 윙. 바람 소리가 동굴 속으로 휘몰아쳤지. 바람 소리를 들어봐. 윙, 윙, 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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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퓨. 바람이 검은 동굴에서 웅크렸다, 팔을 쫙 폈다, 다리를 휘저었다, 휘파람을 불었다 하는 것 같았지. 그때 동굴에서 소리가 들렸어. 에이, 하늘님, 이젠 좀 풀어달라고. 벌써 500년이야. 500년도 훌쩍 넘었다고.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는 것도 이제 지겹다고. 내 말 들려? 하늘님, 하늘님, 풀어줘, 풀어줘. 아니, 하늘님,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나 블랙비, 벌을 받은 지 500년도 넘었는데 이제 풀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이 깜깜한 동굴에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늘님, 하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블랙비와 블랙 앵무새가 하늘님을 향해 말하고 있었어. 동굴 안에는 여섯 도깨비들의 능력을 시샘하여 스스로 블랙 도깨비가 된 블랙비가 500년이나 벌을 받고 있었어. 블랙비는 원래 바람의 도깨비였는데 질투의 검은 마음이 온몸을 뒤덮어 검은 도깨비가 되어버렸지. 500년 전 도깨비들이 하늘님께 벌을 받을 때 블랙비도 하늘님께 벌을 받았단다. 덜컹! 검은 동굴의 문이 열렸어. 검은 동굴 문 틈새로 햇살이 비쳤어. 드디어 문이 열렸구나! 이제 블랙비의 세상이 돌아왔구나! 블랙비는 블랙 앵무새를 타고 검은 동굴을 빠져나갔지. 날아가는 블랙비 뒤로 먼지바람이 휘잉 불어왔어. 마을 안 도깨비 빵집 앞에도 블랙비가 일으킨 먼지바람이 휘몰아쳤어. 아이고, 무슨 바람이 이렇게도 세단 말이야? 아휴, 내 평생 이렇게 센 바람은 처음이네요. 아, 먼지 바람인가 봐요. 아빠, 먼지가 눈에 들어갔어요. 눈이 따가워요. 도깨비들이 애써 준비한 슈크림빵도 먼지 바람에 날아갔고, 먼지 바람에 견디다 못해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흩어졌어. 아니, 이 먼지 바람 냄새는 이상해. 어딘가에서 맡아본 냄새야. 쿰쿰하고 오래된 곰팡내가 나. 설마? 핑크비는 바람 냄새가 이상했어. 500년 전에 맡아본 냄새였거든. 문달아,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꾸나. 레미도 새싹이도 아저씨랑 같이 집으로 가자꾸나. 홍기청기 씨, 아이들은 제가 집에서 데리고 있을게요. 가게 정리하면 데리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아빠는 문달이와 핑크비, 그린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좀 이따 오빠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문다리 방에서 놀고 있으렴. 으흐, 눈이 너무 따가워. 너희들은 괜찮니? 응, 문달아, 나는 괜찮아. 문달이, 너는 눈이 커서 먼지 바람이 많이 들어갔나 봐. 아니야, 너무 이상해. 이상한 먼지 바람이었어. 오늘처럼 화창한 날씨에 먼지 바람이라니. 아까만 해도 햇살에 눈이 부셨는데 말이야. 그럼 뭐야? 하늘님이 심통이라도 나셨나? 하늘님, 우리 도깨비들이 오픈한 도깨비 빵집이 잘 되니 시샘이라도 하신 건가요? 하늘님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슈크림빵 많이 팔아서 하늘님께 비행기 타고 날아갈 테니. 그린비, 아니야. 오늘 먼지 바람 냄새, 내가 500년 전에 맡아본 냄새란 말이야. 500년 전, 오늘 이날에 말이야. 500년 전에 맡아본 바람 냄새라고? 설마,
그럼 정말 그 녀석이란 말이야? 뿡! 그린비가 씩씩대며 방귀를 꼈어. 오늘 그린비 방귀 냄새는 지독하다. 유치원에서 갈비찜을 먹어서 그런가? 아휴, 그린비.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방귀 냄새 지독한 것도 똑같아. 문다리와 핑크비는 코를 막고 그린비를 쳐다보았어. 얘들아, 오늘 이야기 잘 들었니? 도깨비 빵집의 오픈식을 망친 새로운 도깨비가 등장했네. 블랙비와 블랙 앵무새는 검은 동굴을 나와 어디로 날아갔을까? 다음 이야기까지 안녕! 야옹!